가리고 싶어도 감추고 싶어도 드러나는 중년 여성의 고민, 갱년기. 특히 얼굴이 심하게 붉어지는 안면 홍조는 갱년기 여성의 약 60%가 경험하는 증상으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뇌가 온도 조절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더위를 타지 않던 사람도 시도 때도 없이 열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열을 내보내기 위해 혈관이 늘어나 피부가 붉어지는 증상이 안면 홍조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갱년기 안면 홍조를 흔한 갱년기 증상으로만 여기고 방치하시면 아주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갱년기 안면 홍조가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갱년기 안면 홍조 증상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과 같은 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의 위험도 함께 높아지게 되는데요. 안면 홍조가 심하다는 것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감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전신 질환 발생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 갱년기 안면 홍조를 겪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는 물론 골다공증 위험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논문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갱년기는 각종 질병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혈중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갱년기에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에스트로겐은 지방의 축적도 막아주어서 살이 찌지 않도록 하는데,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갱년기가 되면 비만으로 인한 각종 질병에도 취약해지기 쉽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뿐 아니라 몸속 건강에도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는 갱년기. 노후 건강을 위해 갱년기를 극복하라. 그렇다면 갱년기를 잘 다스리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